이제 순두부가 일품인 두 번째 맛집으로 고고!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와서 처음에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원산지 표시를 한번 보게 됐어요. 제주산 우리 동네 거. 저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. 상창리 부녀 회원분들이 마을에서 재배한 콩으로 직접 주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이곳. 믿음 가는 음식들 중에서 제 선택은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해물파전. 일단 좀 맛을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순두부 몽실몽실몽실. 그런데 제 레이더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. 계란이 없어요. 계란을 찾아볼 수가 없어.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계란을 안 넣었다. 두부의 본연의 맛을 숨기기 싫다. 우리 상창리 부녀회 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그런지 먹어볼까요? 그래. 맞아요. 이거는 계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소함이 국물에서도 나와 두부를 씹을 때마다 계속 쭉쭉쭉쭉 고소함이 계속 나와요. 한 입의 고소함이 두 입엔 더 진한 고소함이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대로더라고요. 그 다음 메뉴는 순두부 해물 파전. 파전과 순두부의 만남이 좀 생소해서 먹기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맛인데요. 먹어보면 무릎을 탁 치게 합니다. 야, 이거 그냥 맛있다. 제가 먹방을 하면서 맛있다 맛없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. 전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.